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자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자리표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가운 음자리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높은 음자리표는 우리가 많이 접해봤죠. 그리고 낮은 음자리표도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가운 음자리표는 약간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가운 음자리표까지 음자리표는 모두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는 방법은 저번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게이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도레미파 솔에 위치한 부분부터 음자리표를 그리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는 그 도레미파 솔라 시도의 솔에 해당하는 것이 그 영어 이름으로 G이잖아요. 그래서 G 클래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낮은 음자리표. 자, 낮은 음자리표는 자,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 아래에서 자, 5선지에서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점 두 개를 찍어주는 건데, 이 낮은 음자리표를 그릴 때 시작하는 위치인 이 시작점의 그 개 이름이 파이기 때문에 파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영어 이름으로 F잖아요. 그래서 F 클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 음자리표. 가운 음자리표는 가운데가 이렇게 홈이 파인 모양의 음자리표 모양인데요. 가운 음자리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들어간 홈의 위치가 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영어 이름에서 C이잖아요. 그래서 C 클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높은 음자리표는 시작하는 점이 솔 G이기 때문에 G 클래프. 그 다음에 낮은 음자리표는 낮은 음자리표를 그릴 때 시작하는 점이 파이기 때문에 파인 영어 이름인 F, F 클래프. 그 다음에 가운 음자리표는 가운데 홈이 파인 위치가 도이기 때문에 그 영어 이름에서 도인 C, C 클래프, G 클래프, F 클래프, C 클래프. 이렇게 음자리표의 종류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음자리표의 개 이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5선지에다가 그려놨어요. 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5선지에다가 그려놨는데요. 높은 음자리표 같은 경우에는 자, 도를 시작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위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솔의 위치가 두 번째 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높은 음자리표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높은 음자리표에 시작하는 도인 그 아래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도시라솔파미레도 하고 이렇게 쭉 그려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밑으로 그릴 때는 덧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선보를 하나 더 그려서 낮은 음을 쉽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높은 음자리표의 도 위치에서 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서 시인 위치가 이곳이죠. 그 다음에 라, 솔, 파. 자, 이 위치가 파가 됩니다. 낮은 음자리표는 그래서. 자, 이 파부터 시작을 해서 낮은 음자리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는 F 클래프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는 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 이름이.
자, 그 다음에 C클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프는 가운음자리표죠. 자, 가운음자리표는 이 홈이 들어간 부분이 도라고 했잖아요. 자, 이 홈이 들어간 부분이 자, 여기 높은 음자리표에서 시작하는 도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가운데가 홈이 파져 있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가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홈이 파여져 있는 데가 이것처럼 위에서 두 번째 줄인 여기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 여기를 시작으로 도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올라가는 거고. 자, 여기는 맨 위에 줄에 홈이 파져 있죠. 여기서부터 도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죠. 자, 여기서부터 도라고 지정을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도라고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자, 이건 맨첫 번째 줄에 가운데 홈이 파져 있는 예, 가운음자리표죠. 자, 여기서부터 도라고 시작을 하는 거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가운음자리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거의 그 비올라라는 악기의 악보를 표기할 때 이렇게 가운데 홈이 파져 있는 요 가운음자리표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다른 줄에 있는 가운음자리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가운 음자리표, 음자리표는 모두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세 가지 음자리표의 개 이름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고수화성화 승급심사 제2간문의 2번 문제예요. 자, 의외로 요거를 많이 틀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은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문제. 보기 중 보기의 가운데와 같은 음을 모두 골라라. 자, 보기의 음. 자, 높은 음자리표에 시작하는 도 이것과 같은 음자리표의 도를 모두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1번은 낮은 음자리표죠. 낮은 음자리표는 자,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줄이 파이기 때문에 F클래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예, 1번은 정답입니다. 1번의 이 위치와 높은 음자리표의 이 위치와 예, 같은 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가운음자리표죠. 가운음자리표는 가운데 홈이 들어간 부분을 그 도라고 지정을 해주는 그런 음자리표잖아요. 예. 자, 여기 가운데 음자리표가 있죠. 도. 자, 이 도와 높은 음자리표의 도와 같은 도죠. 그래서 2번도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가운음자리표잖아요. 자, 가운음자리표는 가운데 홈이 들어간 게그 높은 음자리표의 도인데, 아, 그거보다 한줄 위에 있으니까 레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도 가운음자리표죠. 가운데 홈이 들어간 부분이 높은 음자리표의 도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요. 그래서 4번도 정답. 그리고 5번. 자, 5번도 가운음자리표죠. 가운데 홈이 들어간 부분이 높은 음자리표의 도와 같은 도라고 지정을 해주는 음자리표가 가운음자리표죠. 가운음자리표죠. 그래서 5번도 정답. 그래서 승급심사 제2간문 2번의 정답은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